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최근에 위드 코로나 기조 속에 지금 실적까지 괜찮게 나오면서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가 유통주, 소비주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CPI 지표가 네. 발표가 있어서요. 이게 또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대 수치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려했던 바가 좀 나타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번에 CPI 지표가 잘 나올 것이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CPI가 잘 나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심 좀 잘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40년 만에 최대 상승세를 네. 이제 기록하면서 CPI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지표가 현재 지금 이 물가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CPI가 견조하는 흐름들을 좀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인데요. 네. 지금 이제 급격하게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3월 말에 종료되니까 이제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한데 문제는 이제 25BP냐 50BP냐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처음에 연준 위원 중에 50BP를 처음 언급하신 분이 한 발 뺐었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25BP 정도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안도를 펼쳤습니다만 이렇게 CPI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다시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 가지고 지금 뭐 몇 달째,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충격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그게 높냐 낮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25BP 금리 인상한다? 그래. 그건 내가 이제 반영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갔고 이건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매를 맞을 거야라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대비를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딱 살짝 이제 장난처럼 칠 것이냐? 정말 정색을 하고 세게 때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장난처럼 살짝 치고 넘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정색을 하고 세게 때리겠다 그러면 더 아프겠네. 더 이건 이제 또 다른 긴장을 네. 또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아프더라도 이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충격이 오는 건데 이게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또 긴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바싹 네.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또한 3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지금 현재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도 지금 좋고요. 이런 것들은 그 평균 임금을 또 상승시킬 수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의 선순환이죠. 그렇죠. 선순환이지만 지금 워낙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금리와 주가 수준은 같이 갑니다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앞서 언급드렸던 긴장감이 좀 더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증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그게 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닌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네. 원래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채권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 이거는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고요. 물론 저는 30년 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주가와 금리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이 얘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옛날 그 개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학생들은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간다라고 배운대요. 그러니까 벌써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네. 금리와 주가는 상극 관계지만 지금 실질 경제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금리를 올린다? 기업들이 잘 되는 거니까 기업 올린다? 그럼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 짧게 마무리 지면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으로 꺾인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이제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짧게 끊겠고요. 단지 한 가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꽤 상장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성장주보다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이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고. 자, 우리 국내도 지표, 뭐 실물경제 지표 보면 좀 회복이 되는 듯한 소비 회복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들이 좀 네.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일상 회복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내수 소비 이대로 좀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과 지금은 코로나가 더 심해졌죠. 네. 더 심해졌지만 지금 이제 가끔 보면 그래도 친구분들 종종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거의 뭐 맞아요. 생각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야 그래도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죠. 뭐 그 하면 수 없고 그리고 가끔 영화도 좀 볼까 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옷도 한번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욱 더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지친 거죠. 네. 지쳤기 때문에 이제 소비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소비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끌기 시작했다라.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코로나가 이제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우리가 더 일상생활이 더 심화될 것이야라고 보는 관련주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 전국에서도 소비를 하고 있는 주식이 있고 맞아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가 이제 쓸 거 저는 대부분 항공주, 여행주. 지금 돈 쓰고 싶잖아요. 네. 그거 정말 몇 년 만에 몇 년 모았던 거 가지고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 관련주들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억눌린 소비가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소비주를 얘기하기엔 저는 좀 다소 늦었다. 결국 이 소비주들 제가 이데일리에서 1월 초부터 소비주들을 좀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먼저 얘기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소비주들을 얘기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렇죠. 갈게요.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화장주에 대한 사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실적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네. 이게 좀 힘이 돼서 이 화장품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수출 데이터가 양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지난 실적은 좋았고 앞으로 이제 뭐 빗장을 열면 문호를 열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또 보는 시각들도 있죠. 근데 이번에 실적을 좀 보면 비용 통제를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을 적절히 잘 통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저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중국에 있어서는 고가 브랜드 우리도 뭐 아모레퍼시픽 부위 좀 싸지는 않죠. 네. 좀 고가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해외 명품들은 지금 우리도 해외 명품 완전히 초고가 제품들이고 그것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쓰시는 분들 있고 그 밑에 있는 중저가를 네.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로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도 해외 명품과 중국 로컬 업체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남성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여성분들은 잘 아시지만 지금 이제 남성 투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화장품들이 좋을 것이야.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은 기초와 색조가 있습니다. 아, 거기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기초와 색조가 네. 있는데 마스크를 써도 기초는 다 합니다. 그렇죠. 기초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조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던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화장품이 따지고 보면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기초를 볼 게 아니라 색조, 그쵸? 클리오 같은 색조, 네. 이런 것 같은 색조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요즘 클리오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색조 쪽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좋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래도 중국인들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 아모레퍼시픽에 살 것이야 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가격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격보다 중요한 건 내 피부에 맞는 거죠. 맞아요. 내 피부에 맞아야지 네.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 피부에 맞으면 그걸 쓴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을 쓰다가 수입이 안 되니까 중국 로컬 제품을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로컬 제품이 내 피부에 맞네?
그런데 아무리 퍼시픽 들어오면 다시 화장품을 바꿀까? 이건 현실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잘 알죠? 네, 뭐 그렇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한번 옮겨가 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지금 제 얘기에 100% 공감하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기초가 뭐고 색초가 뭐야? 이러신 분부터 시작할 텐데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마스크 벗으면 여성들이 화장을 할 테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이야.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를 고를 때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부분이 많은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은 그런 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뭐 사모님들이나 뭐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녁 때 그 씻고 나오셔서는 계속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초예요. 바르죠. 이 기초는 이거랑 화장과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렇죠. 상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네. 저희 이어서 백화점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매출이 뭐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백화점 요즘 뭐 저도 이제 저는 백화점을 요즘 갈 일은 없었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백화점을 이제 지나치는 이제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낮에 이제 제가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백화점 앞에 줄들이 서 있어요. 차들이. 맞아요. 차들이 못 들어가. 네. 제가 내부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차들이 그렇게 코로나 때는 그렇게 차들이 줄 안 섰거든요. 근데 차들이 그 교통 통제하실 분이 나와서 교통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차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뭐 야 경기 어려운데 무슨 백화점이 되느냐인데 안타깝게도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은 월급이 오히려 올라갔고 공무원분들은 월급 그대로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운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저 예를 들어드리면 2020년만 하더라도 소비를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단 좀만 기다려보자라는 네. 심정이었죠. 근데 2021년이 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확 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또 옷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물건을 바꾸기 그렇죠. 시작하고 이러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는 백화점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소비 양극주입니다. 결국 되는 쪽에 이제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뭐 유통 화장품과 백화점 관련해서 투자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신저가를 경신하던 유통주가 리오프닝 기대감의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신세계는 자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와 사업을 분리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연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10조 원과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유통산업에서 리오프닝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은 크게 백화점과 면세점, 편의점으로 나뉘는데요. 신세계는 이 중 두 가지 사업, 즉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특히 신세계의 명품 경쟁력은 경쟁 다른 업체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견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재로서의 명품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 한해 영업이익도 26% 가량 증가한 6천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대구점, 대전점 등 지방 백화점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이후로 화장품과 면세점 수요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5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홈쇼핑 연결 효과를 제외하면 기존 사업부 실적은 적자인 셈으로 이러한 실적 뒷걸음질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신사업 확대를 꾀하고는 있지만 시너지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주축인 편의점과 홈쇼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 사업 부분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GS 리테일은 홈쇼핑과 슈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지난해에 막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퀵커머스와 식품 수직 계열화 역량을 내재화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요교와 쿠켓을 인수한 만큼 관련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성장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3조 5,724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44억 원으로 94% 급증했습니다. 백화점 핵심 상품군인 명품과 해외 패션의 시장을 주도했고요. MZ세대 구매자가 급증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면세점 또한 외형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5천억 원대로 지난해보다 155% 증가했는데요. 올해 중순 면세점 안에 신규 외산 화장품 브랜드와 패션 자파 브랜드 입점을 유치하면서 알선 수수료 개선과 집객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면세점 매출도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19억 원가량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순항 중인 만큼 현대 백화점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통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 실적 나온 곳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편의점주도 지금 네. 실적이 나왔었는데 좀 엇갈렸어요, 기업별로. 엇갈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그걸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네.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GS 많이 가는데. GS 여기 지금 이제 이 방송사에도 GS가 들어와 있잖아. 예. GS 많이 가는데 GS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GS 실적이 정체를 좀 보이고 있고 BGF 리테일이 올해 실적 개선 속도가 좀 가파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을 뜯어 보니까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BGF 리테일 한번 말씀드릴 때 큰 점포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놀러 갔을 때 편의점에 쓰는 돈과 내가 동네에서 편의점에 쓰는 돈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면 내가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죠. 그걸 놀러 가면 야, 다 담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서울시청점 이런 데 뭐 대규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매대에 있는 물건이 동날 정도로 네. 그다음에 뭐 잠실 운동장점 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정체될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들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지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GS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희비를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주들은 지금 유통과 관련해서는 너무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요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그 기업들이 지금 많이 또 상장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들은 좋죠. 그러니까 기업이 싸우면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결국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면 이런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장 영향이 적었던 미니스톱하고 세븐일레븐이 합병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또 바로 요게 이제 3파 구도가로 변해져.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좀 우리가 봐도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버리게 되면 점포 규모가 이제 GS 리테일 바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롯데그룹의 어떤 또 치고 나오는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도 사실 근데 뭐 소비주 지금 단기에 조금 늦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거죠. 이게 소비주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올해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만 시장을 뚫고 올라가는 두 업종이 있었죠. 하나는 소비 관련주, 하나는 은행주.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간에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오늘 다루지 않았던 그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여행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 지금 뭐 3월부터 말레이시아도 이제 빚장을 연다라고 하고 우리도 빚장을 열까 지금 정부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게 또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느 누구도 뭐 장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투자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수준 좋고 이익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투자 타이밍을 지금 이제 많이 회자가 되니까 따라 들어간다라면 또다시 상투에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리오프닝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막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타이밍
지금 저희가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가진 그런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필수 소비재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드리는 것이요.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나가고 있는 기업과 미래의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행주는 미래에 저는 큰 돈을 지불할 그렇죠. 저기 용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지갑에 돈이 있어요. 근데 소비 관련주들은 내 지갑에서 돈을 열심히 지금 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하시면 좋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농심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전이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실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쓰는 종목들을 집중 투자하자라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관련해서 소비주 유통주 리오프닝과 연결돼서 어느 섹터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